구독하셔서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HB 테라피틱스만 강화조 6% 나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한가 두 방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에 이 데자뷰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이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다. 아,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은 FDA 허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매수기입니다. 강력한 매수기에. 강력한 매수기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게시판 이런 부분 보면은 주가를 한번 올렸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뭐 안 좋은 글들을 계속 써대니까 거기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학습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010-2218-8135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HB 테라피틱스가 지금 8%까지 올라서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있고, 자, HB는 조금 흔들고 있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주가를 크게 내려서 좀 2% 이상 쭉 내려가지고 매수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전에 겁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리고 쭉 겁을 좀 주죠. 겁을 좀 주는데 이런 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이게 내려갈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HB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HB 테라피틱스를 먼저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이 종목을 먼저 타겟팅해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한가를 맞았을 때 하한가 맞고 가장 먼저 반등을 한 게 테라피틱스죠. 얘는 한가 두 방 안 맞았습니다.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의 시작을 했다가 저가 매수 들어와서 바로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올라간 종목이 테라피틱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11% 올리고 4% 올리고 그 다음 올렸다 내렸을 때 2% 그 다음에 또 7% 오르고 계속 올렸죠. 쭉 위로 밀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 HB를 보시면 하한가 하나, 얘는 두 방 온전히 다 맞았죠. 온전히 다 맞고 테라피틱스가 여기에서 쭉 밀고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올렸다가 내려쳐버리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에 힘을 내서 갑자기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의 이 움직임이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때와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HB 같은 경우에 올렸다가 내려치고 여기서 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 게시판에서 아주 뭐 난리를 쳐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웬만해서는 못 견디고 좀 올라가면 다시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 어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진성주주 말고는 어느 정도 이 먹고 떨어져라 아니면은 손절하고 나가라 이런 지금 이 분위기죠.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가야지 이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만 아니면 되죠. 나만 아니면. 이 주식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같이 하면은 아마도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좀 흔들고 지금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고가 2.6%까지 올렸죠. 6%까지 올렸다가 다시 누르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이 HB 세력이다. 아주 가볍죠. 올리는 것도 마음먹으면 올리고 내리는 것도 마음먹으면 화끈하게 10%, 16%까지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HB 세력들의 힘입니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 FDA 허가라는 게 작은 재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재료죠. 그래서 이제 6월 달도 이제 오늘 월봉이 만들어지게 되고 7월 달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접어드는데 1일, 2일
이틀만 버티면 3일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자,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크게 항서제약 말처럼 큰 특별한 이슈가 아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이슈가 아니다 그러면 이 퍼실티 많이 난 부분은 해소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거는 오래 걸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얼마 안 걸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허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퍼실리티에 많이 난 부분 때문에 FDA 허가가 반려가 된다. 결정적으로 그게 발목을 잡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는 그러나 얼마든지 크게 흔들어 대면서 야, 허가 안 날 수도 있어. 날 것 같은데 허가 나나 보다. 안 나나 보다. 올라가면 또 허가 났다. 내려가면은 이거 허가 안 나나 보네. 아니면 허가가 아주 뒤로 밀리나 보네. 뭐 이런 마음이 주가를 보면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본질을 딱 잡고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뭐 그러나 상당히 겁이 많이 날 겁니다. 이제 생명과 같은 경우에 부도 위험이 뭐 14%는 여전해. 이런 부도라는 단어까지 가져왔죠. 부도라는 단어까지 가져와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어주면 튕겨져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진성주주들만 남아서 결국은 이 FDA 허가가 실제로 이제 나게 된다면 이런 이 고난의 행군을 다 거치고 난 사람만 정상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한번 크게 내려서 계속 이렇게 흔들고 겁을 주고 또 희망을 줬다 겁을 줬다 하면서 비싸게 팔라면 비싸게 팔고 싸게 팔려면 손절할 거면 손절해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들어오고 16,000, 신한도 오전에 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들어왔죠. 4,800주 들어오고 있고 한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창구는 다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내려갈 일은 없겠죠. 거래량도 이제 복귀가 되었고, 자, 여기는 홀딩 강홀딩 구간이다. 다시 말하면 매집을 해 나갈 만한 구간이다. 이제 이 세력들은 여기서 다 매집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미 매집 많이 했겠지만 최대한 더 마른 수건 쥐어짜고 흔들고 올리고 내리고 겁을 주고 흔들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물량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